하지만 남자는 외국인에게 접근하는 일 없이 얼마 안가 이쪽으로 돌아왔다. 수상한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았다. 예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카노우는 슬쩍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 시선을 감지했는지 남자도 카노우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멈춰섰다. 카노우는 위협하듯 상대를 노려보았다. 카노우는 위협하듯 상대를 노려봤다. 아니 나의 실수. 남자는 휴대폰을 닫았다. 전차 안에서는 통화를 하지 않는다. 이건 사회의 상식. 그래, 어색한 미소를 띄우며 원래 있던 칸으로 돌아갔다. 뭐였지? 그냥 지나친 의심이었나? 눈빛이 지나치게 날카로워. 좀 더 주위에 녹아들어봐. 옆에 있던 묘한 차림의 남자가 말을 걸었다. 사타야마다. 눈빛이 지나치게 날카로워. 아니, 거렁뱅이더니 저 한 시간 만에 또 복장을 바꿨어. 좀 더 주위에 녹아들어봐. 사타야마 선배, 언제부터? 어느샌가 옷을 바꿔 입은 모양이다. 심각한 표정과 오타쿠풍의 변장은 어떻게 보아도 미스매치였다. 요리사, 마술사, 사무라이, 우주비행사. 여태껏 몇 번이나, 잠깐, 우주비행사 변장은 왜 하는 거야? 사타야마의 변장을 모아왔다. 자, 오히려 양복 차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을 정도로 경찰서 내에서 사사야마의 양복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사사야마가 양복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사사야마의 수첩에 쓰여 있는 변장 플랜. 뭐야? 중일부. 어디서 이런 복장을 조달하는 걸까 하고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상대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귀찮아졌기 때문에 그다지 리액션하지 않게 되었다. 바다는 좋아하나?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사사야마는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이 틈에 먹어도 아무것도 못 먹었지? 이, 뭡니까 이건? 내 마음이야. 카노에게 병을 건네고 사사야마는 옆 칸으로 자리를 옮겼다. 철야 작업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선물이 고마웠다. 그나저나 왠지 맹맹한데 거의 아무 맛도 안 나. 뭐지 이건? 배도 고프고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단 나으려나? 그렇게 생각한 카노우는 단숨에 음료를 들이켰다. 그러자 화학하고 급격하게 머리로 피가 몰렸다. 뜨겁다. 몸속 내장이 타는 듯 뜨겁다. 아니다. 매운 거다. 맹렬히 맵다. 몸속 내장부터 타는 듯이 맵다. 오히려 아프다. 몸속 내장부터 비틀거릴 듯 아프다. 뜨거워, 매워, 아파. 뜨거워, 매워, 아파. 뜨거워, 매워, 아파. 괴로워, 맛없어. 가려워, 나른해. 졸려, 위험해. 말도 안 돼. 이마에서 비지땀이 새어나오고 전신에도 식은땀이 뿜어져 나온다. 의식이 멀어져 간다. 사사야마 선배, 이런 걸 도대체 어디서? 병에 쓰인 문구가 흐릿하게 보인다. 버닝. 카노우는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기절했다. 배드엔드. 자, 넘버 8. 나의 맘. 자, 야마테선의 차내에서 범인을 감시하던 카노우는 사사야마에게 받은 음료수를 마시고 기절하고 말았다. 이 음료수는 무얼 감수랴? 버닝 해머의 시제품이었다. 사사야마에게 악의는 없었다. 단지 인형 옷을 입은 인물로부터 시제품을 받았을 뿐이니까. 자, 이거 또 바꿔야겠네, 그러면. 어디 보자, 다른 인물. 인형 옷이라고, 이 녀석이겠죠? 타마. 아니, 이렇게 갑자기 푸근해지냐? 게임이 푸근해져. 아, 더워.
아무리 그래도 너무 더워. 꼭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시원한 차림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불쾌지수 100인 한 여름 속이었다. 게다가 시야는 좁고 호흡도 곤란해서 어쩔 도리가 없다. 목이 마르다. 차라리 차라도 차가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대로라면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고 만다. 솔직히 우습게 보고 있었다. 인형 옷을 입는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 같은 연약한 아가씨였어? 아가씨가 할 일이 아니다. 특촬 히어로 쇼를 찍는 사람들은 위대하다. 이런 무겁고 더운 것을 입고 액션씬을 찍는 거니까. 지금의 난 서 있는 것이 고작이라 이제 기부업하기 직전이다. 하지만 나에겐 어떻게 해서든 오늘의 아르바이트비가 필요했다. 약해져 있을 때가 아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어떡해. 획기적인 다이어트 음료 버닝 해머입니다. 이는 입고 소리를 치며 시제품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드립니다. 자, 화장품이나 약품을 물질 또는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기업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완성된 상품을 일컫는 말. 일반적으로 샘플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 자, 상품을 사지도 않고 시제품만 들고 가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부디 시음해보세요. 역시 안된다. 시제품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스쳐 지나간다. 여기서 서있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었다. 어째서 한 명 정도는 받아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시제품의 개수는 전혀 줄지 않았다. 이래서는 바이티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고생도 모두 물거품이다. 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져요. 운동도 식사 제한도 필요 없어요. 오기가 생겨서 소리를 지른다. 빠져요, 빠져. 빠진다면 빠져요. 왠지 모르게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진 것을 느낀다. 수상한 상품을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는 악덕 세일즈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모른다. 빠져요, 빠져. 마시기만 해도 격하게 빠져버려요. 확실히 스스로도 수상쩍다고 생각한다. 의심스러운 상태를 일컫는 말. 마시기만 해도 빠진다면 고생하는 사람은 없겠지.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제품. 누구라도 한 병쯤 가져가면 좋을 텐데 이쪽은 이렇게 더운 와중에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기력을 다하려 하는 것을 억지로 추스르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었다. 힘내는 거야. 아르바이트비를 위해서 일단 한 병. 제일 먼저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어떻게든 건네자. 그렇게 결의한 나는 눈을 감았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 번만 성공하면 나머지도 잘 풀릴 것이다. 번뜩하고 눈을 떴다. 보인 것은 이쪽으로 걸어오는 두 사람. 두 사람? 어느 쪽을 골라야 할까? 우물쭈물하다간 지나가 버리고 만다. 어쨌든 건넬 수밖에 없다. 상대해줄 것 같은 것은 어느 쪽일까? 원래 이거는 셀러리맨한테 줘야겠죠. 카노 루트를 타기 위해서는,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 A. 나는 시제품을 들어 왼쪽에 셀러리맨에게 내밀었다. 다이어트 드링크 버닝 해머입니다. 시음해보세요. 셀러리맨은 질색하는 표정을 짓더니 나를 피하듯 지나가고 말았다. 단숨에 의욕이 바닥나버렸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어쩌고 있을까? 오늘 오후 1시부터 녹화네 빌딩에서 직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닭쪽은 의외로 순조롭게 나눠주고 있다. 나한테선 받아가지 않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지? 시계를 보니 11시가 조금 지났다. 아침부터 거리를 활보하며 시제품을 나눠주었던 일도 슬슬 끝낼 시간이다. 직판회의 회장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인형 옷을 벗을 수 있다는 건 기쁘지만 나눠주지 못한 대량의 시제품들을 보니 어깨가 무겁다. 결과는 이렇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아르바이트비를 깎이지 않으면 좋을 텐데. 뭐야 너? 그렇게 많이 남은 거냐? 닭 인형이 여성이었어? 얘도 여성이었어? 뭐야 너? 그렇게 많이 남은 거야? 닭 인형이 여성의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네.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서요. 너 말이야? 제대로 상대를 봤어? 에?
여자애들이라든가 한가해 보이는 아줌마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노려야지.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듣고 보니 다이어트 음료니까 건넬 상대를 생각할 필요도 있었던 거다. 무턱대고 남자들한테 건네려고 했으니 무시당하지. 어쩔 수 없네. 자, 남은 건 전부 일이네. 내가 시제품을 건네자 닭인형은 그것을 모두 가지고 있던 상자에 담았다. 남은 건 들키지 않게 내가 전부 마셔줄게. 에? 전부? 그래, 전부. 닭인형은 믿음직한 목소리로 딱 부러지게 말했다. 시제품이라고는 해도 상당한 양이다. 그것을 전부 마시겠다는 닭인형의 친절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자 뒤집어 쓴 인형 머리가 출렁출렁 흔들렸다. 우리들은 역 앞을 뒤로하고 센터 거리에 있는 녹화네 빌딩으로 향했다. 자, 시부야구 우치다 가와초의 상점과 시부야 센터 거리에 위치한 다용도 빌딩.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직판 회장 말고도 외자계의 경비회사 일본 셀콤, IT 업계의 노장 시부야 온네, 게임 개발회사 신대교 역사, 월간지 과학의 역습을 발행하는 역습 연구소 등 여러 가지 업소가 들어와 있다. 하나도 모르겠어. 자, 오후부터 그곳에서 다이어트 음료 버닝 해머의 직판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 아르바이트는 1급 1만엔이었지만 직판회에서 버닝 해머가 100개 이상 팔리면 거기에 1만엔을 더 얹어주겠다는 나는 약속을 받았다. 2만엔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개를 다 팔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 당장 2만엔이 필요했다. 왜 2만엔이 필요한 걸까? 낡은 사무 빌딩의 한 방. 이곳이 버닝 해머의 직판회장이다. 이미 50개의 의자를 줄지어 놓았다. 아까 한 시제품 배부만으로도 얼마만큼의 사람이 모일까? 객석 전방에 스테이지가 설치되어 있다. 나는 그곳에서 버닝 해머를 시음하고 손님들에게 효과를 설명하는 역할이다. 얼렁 벗어버리자 이거. 닭인형이 날개를 파닥거리며 말했다. 조금 이르지만 도시락 좀 먹어둬야지. 이제 너무 배가 고파. 듣고 보니 상당히 배가 고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직판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앞으로 2시간. 금강상도 식후경이라고? 나와 닭인형은 도시락이 놓여있는 대기실로 향했다. 잠깐 등 좀 부탁해. 닭인형이 등을 내밀었다. 지퍼에 손이 닿지 않는 모양이다. 네네, 지금 갈게요. 닭인형이 등에 달린 지퍼를 내리려고 했지만 인형보다의 두꺼운 손가락 때문에 잘 잡히지가 않는다. 아, 귀엽다. 이 에피소드는 진짜 귀엽네. 아직이야? 이제 더워서 돌아가시겠어. 빨리 벗겨줘.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하면. 겨우겨우 지퍼를 손에 잡고 잔숨에 내렸다. 닭인형 안에서 계란같이 동글동글한 여성이 나왔다. 휴, 이제야 살겠네. 붉은 트레이닝복이 땀으로 축축해져 있다. 부채를 붙이면서 바로 자리에 앉았다. 죄송한데요, 저도 좀 부탁드려요. 아, 오케이. 나는 여자를 향해 등을 돌렸다. 타마의 얼굴은 안 나올까? 등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도 이제 이 무거운 인형 옷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 어라?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냈다. 어라 어라? 무슨 일인데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 이거 안 되겠네. 지퍼가 고장났어. 야! 에이, 못 벗겠네 이거. 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런. 필사적으로 벗으려 했지만 무슨 짓을 해도 벗어지지가 않는다. 뭔 일이냐 이건. 자자, 나중에 사장님이 오면 상담하자. 우리 마음대로 찢어버릴 수도 없으니까. 여자는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 이쪽은 한시라도 이 갑갑한 인형 옷을 벗어버리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주먹을 부르르르 떨며 욱하는 마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것보다 오늘은 잘 부탁해. 난 오우쓰기 7이코 7이라고 불러줘. 여자는 웃으면서 자신을 소개했다.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잖아. 그렇게 말한 치리는 폭소했다. 아재개그구만. 일본식 아재개그.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너 그 차림으로는 도시락 못 먹지 않아? 에? 아, 그렇네요. 어떻게 하죠? 괜찮아, 나한테 맡겨. 에?
두 개 다 내가 먹어줄게. 치리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도시락에 손을 댔다. 남으면 아까우니까. 나의 공복보다도 남은 도시락 쪽이 걱정인 모양이다.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도시락을 먹는 치리의 모습이 나의 시국을 부추긴다. 배에서 작게 꼬륵하고 한심한 소리가 났다. 싸구려 편의점 도시락이었지만 괜시리 맛있어 보인다. 그런데 네 이름은? 치리가 밥을 입에 물고 물어봤다. 이름이요? 응. 저는 그게... 대답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치리의 도시락 상자에 담겨있는 달걀말이 가 눈에 들어왔다. 약간 글린 노란색 물체가 슬쩍 흔들린다. 단면으로 보이는 중앙 쪽은 반숙 상태인 모양이다. 저기 이름은? 에? 아, 네, 그렇죠. 타마. 타마라고 해요. 타마가 알이란 뜻이죠, 일본어로. 인형옷하고 어울리는 이름이네. 치리는 깔깔 웃으며 계란말이를 입으로 던져넣고 페트병에 담긴 차를 벌컥벌컥 마셨다. 부럽다. 나도 배부르게 도시락을 먹고 싶다. 적어도 차가운 차만이라도 마음껏 마시고 싶다. 목이 너무 말라서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어쩌면 탈수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큰일이다.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직판회가 시작하기 전에 쓰러질 거야. 그렇게 생각한 순간 중대한 사실을 눈치챘다. 등 쪽에 지퍼가 고장났어도 머리에 쓴 것만은 벗을 수 없을까? 머리만 어떻게 하면 차뿐만이 아니라 도시락도 먹을 수 있다. 좋았어. 뭘 선택할까? 치리에게 말했다. 죄송한데요, 머리 부분 좀 벗겨주실 수 있으세요? 치리에게 말했다. 죄송한데 머리 쪽을 벗겨주시면... 에잇! 후두부에 둔중한 아픔이 느껴졌다. 어디선가 부딪힌 건지 아무래도 상처가 생긴 듯한 느낌이었다. 뭐 하는 거야? 치리가 이상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아니요, 머리 부분을 벗겨주셨으면 해서. 에이, 그건 무리야. 머리랑 몸통이 이어져 있으니까. 불썩하고 힘이 빠져 테이블 위로 고개를 쳐박았다. 그런... 입을 때 눈치채잖아, 보통은. 사장님이 입는 걸 도와주셔서. 뭐 그렇게 풀 죽을 것까진 없잖아. 자, 이거라도 마셔. 치리는 가방 안에서 빨대가 달린 병을 꺼내 그곳에 페트병에 든 차를 부어주었다. 나는 무아무중이 되어 인형옷을 입고 입구멍에 빨대를 꽂았다. 어찌어찌 입까지 빨대가 닿았다. 있는 힘껏 빨았다. 빨고 빨고 마구 빨았다. 사막의 물이 스며들듯 전신의 활기가 돌아온다. 살 것 같다.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치리의 손을 움켜쥐었다. 에이, 뭐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못 본 척하지 못하니까 난. 치리가 쑥스러운 듯한 웃음을 지었다. 에이, 그런데 왜 이런 걸 들고 다니세요? 에이, 프로틴 주스를 직접 만들어 마시거든. 자, 프로틴, 단백질이라는 의미지만 일본에서는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첨가한 분말 형태의 영양보조식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우유 등에 녹여서 먹는다. 식사 대신 컵 한 잔 정도의 분량을 마시는 것이 프로틴 다이어트. 차 대신 마시면 되려 살이 찌고 만다. 프로틴 주스?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1인 30 중에 한 끼를 프로틴 주스로 대체하면 살이 빠진다고 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거야. 지리의 통통한 모습을 보아하니 이 프로틴 주스라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는 모양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해보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이 프로틴이 제일이야. 하지만 저건... 테이블 위에 놓인 버닝헤머의 시제품을 눈으로 가리키며 치리가 말했다. 완전 사기 상품이지. 에? 사기? 나는 놀랐다. 알겠니? 전신의 지방은 운동으로 연소되는 거야.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근력을 쓰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분 정도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보면 혈중 당분이 연소하고 뇌에서 지방을 분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무산소 운동을 해봐야 효과가 없다. 치리는 자신의 두꺼운 팔뚝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먹으면서 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방금 프로틴 주스를 마시면서 뺀다고 했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수긍했다. 한우 무한시식이라는 말만큼 말이 안 돼.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젓는 취리. 살을 빼는 얘기를 하면서 시식을 예로 드는 건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무 말 없이 수긍했다. 그래도 이런 일이니까 담담한 어조로 돌아온 치리가 말했다. 어떤 사기 상품이라도 팔라고 하면 팔 수밖에.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돌려드릴 테니까.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듯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뭐지? 사장님? 목소리를 들은 치리가 동의했다. 고용주인, 아, 남자 목소리였구나.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돌려드릴 테니까. 로 하죠. 자, 고용주인 야나기시타 주니치의 목소리가 틀림없다. 치리와 나는 나란히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상황을 엿보았다. 어, 뭐야, 앞으로야? 머리가? 인상이 나쁜 남자 둘 앞에 야나기시타가 엎드려 빌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것만 팔면 돌려드릴 테니까. 야나기 시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버닝 해머였다. 조금만 더 이게 팔리면. 조금만 더 이게 팔리면이라니. 당신의 별명은 이제 질렸어. 나른한 어조로 중년 남자가 말하자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뒤를 이었다. 이제 너는 못 기다리겠다고. 그냥 포기해. 이번에야말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디.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어, 야, 월급이 100만원 가까이 올랐어? 대박이네. 어디로 보나 사채업자와 채무자의 대화였다.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때 의무를 지닌 사람을 가리킨다. 야나기시타는 계속 빌었지만 남자들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일단 나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아무 말 없이 치리와 눈빛을 교환했다. 어떻게, 인형차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눈빛 교환함? 하지만 아르바이트비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뒷목을 붙잡힌 야나기시타가 끌려가고 있었다. 됐으니까 따라와. 너랑 어울리는 일터로 보내주지. 엄마. 야나기시타는 그대로 끌려가고 말았다. 끌려가 버리셨네. 남겨진 치리는 이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에이, 뭐 돌아갈 수밖에 없지. 돌아가는 건가요? 그야 이제는 직판에도 열 수 없게 되었으니까. 그럼 이만 수고했어. 치리는 빠른 걸음으로 회장에서 나갔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아무도 없는 회장에 홀로 남겨진 나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아, 짠내 나. 얘는 겁나 이 에피소드는 겁나 짠내 나네. 짠내가 폭발한다. 자, 알바 종료. 자, 회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채업자들이 야나기시타를 끌고 가는 바람에 바이트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기 얼마 전 누군가가 이들에게 직판회장에 있는 노가네 빌딩의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야나기시타는 끌려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떤 인물의 11시 15분에서 행동을 바꿔보자. 하지만 고용주가 빚더미라니 바이트의 앞날이 불안하다. 아이고. 아이야야. 아이야. 자, 이제 또 다른 인물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 이제 그러면. 오사와 미노리카와 자 아치 이제 아치를 한번 선택할 때가 왔어. 자 지팡이를 짚은 남자는 아치가 제일 극적이었죠. 저번 10시 파트에서 10시 11시 파트에서 지팡이를 집은 남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히토미에게 권총을 겨눴다. 어째서 저를 노리시는 거죠? 히토미가 겁에 질려 물어봤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스톱! 히토미의 총구 사이를 잇는 직선상에 아치가 끼어들었다. 손바닥을 크게 펼쳐 남자 앞을 가로막았다.
정체가 뭐야 당신? 아치의 질문에도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히토미, 이 녀석 아는 사이야? 아니요. 가까이서 본 남자의 얼굴은 아치의 기억에도 없었다. 목적이 뭐지? 돈인가? 그거라면 우릴 쫓아도 소용없다고. 남자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아치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남자는 작게 숨을 내뱉고는 총구를 아치에게 돌렸다. 그의 귀기 어린 눈빛을 보고 상대가 진심으로 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무의식적으로 뒷걸음 쳤는데 발치에 굴러다니던 맥주병이 덜컥하고 작은 소리를 냈다. 이대로라면 틀림없이 총에 맞고 만다. 어떻게든 반격의 찬스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약간의 틈이라도 좋다. 상대의 페이스를 어지럽히고 약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면. 쏴봐! 쏴보라고! 더욱 도발하듯 소리를 지르며 한 발짝 남자에게 다가갔다. 이런 허세를 부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순간 남자가 자신의 주머니에 신경을 빼앗겼다. 아무래도 남자의 휴대전화가 울린 모양이다. 자, 그 빈틈을 노려 아치는 권총을 빼앗으려고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자, 그 틈을 찔러 아치는 권총을 빼앗기 위해 지팡이에 남자에게 뛰어들었다. 남자의 손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지면으로 밀어붙인다. 하지만 지팡이 남자는 총을 꽉 쥔 상체 예상치 못한 힘으로 아치의 누르기를 벗어나려 했다. 아치도 싸움 잘하는 캐릭터인데. 남자의 표정에서 집념과도 같은 뭔가가 느껴졌다. 하지만 번뜩이는 눈빛은 어딘가 죽은 사람의 눈 같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나빴다. 도대체 뭐야 이 녀석. 히토미! 이 틈에 도망쳐! 아치가 외쳐도 히토미는 굳어진 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서! 정신을 차린 듯 히토미가 문 쪽으로 달려간다. 아치씨! 멈춰선 채로 아치를 바라본다. 우물쭈물하지 마! 빨리 도망치라고 했잖아! 아치의 고함소리에 떠밀리듯 히토미가 문 밖으로 나갔다. 어느샌가 남자의 손에 맥주병이 들려있었다. 위험해. 아! 당황해서 머리를 뺐지만 이미 늦었다. 아치의 왼쪽 귀에 맥주병이 날아들었다. 평행강박이 망가지고 몸이 요동친다.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그래도 필사적으로 버텼다. 남자의 콧등에 있는 힘껏 박치기를 먹였다. 그 일격에 남자는 쭉 뻗었다. 동시에 아치의 몸에서 힘이 빠져갔다. 배드엔드. 자, 아무래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을 택하는 편이 좋았던 모양이다. 자, 어쨌든 배드엔딩 수집도 중요하니까. 빰빰빰빰빰빰빰빰. 자, 그 빈틈을 노려 아치는 맥주병을 주워 냅다 던졌다. 그 빈틈을 노려 아치는 맥주병을 주워 냅다 던졌다. 남자는 아슬아슬하게 맥주병을 피했지만 균형을 잃고 크게 휘청거렸다. 히토미! 아치는 히토미의 손을 잡고 술집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조금이라도 남자로부터 떨어지기 위해 아치는 무아무중으로 히토미의 손을 당겼다. 뒷골목으로 한 발짝 들어가면 복잡한 길목과 계단이 늘어서 있는 곳이 시부야의 거리다. 이렇게 도망치는 몸이 되자 복잡한 미로 속을 정처없이 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치와 히토미는 어느샌가 아오야마 방면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잠깐만... 에? 아치씨 잠깐만요. 히토미의 목소리를 듣고 아치는 정신이 들었다.